밤사이 전국에 강풍과 폭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. 강릉은 109년 만에 6월 하루 최대 강수량을 기록할 정도였는데요. 붕괴 사고와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일요일부터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하동훈 기자입니다.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. 오늘 아침 8시 10분쯤 높이 8m짜리 건물 축대가 무너졌습니다. 밤사이 부산에 내린 150mm 폭우에 쓸려나갔습니다. 축대가 무너지면서 쓸려내려온 공사 현장 철골 구조물이 근처 상가 건물을 덮쳤습니다. 막 우리 집 어디 막 무너진 줄 알고 놀라갖고 내려오니까 판피니까 여긴 집을 안 보였어요. 도로가 온통 누런 흙탕물로 변했습니다. 강릉에는 오늘 하루 227mm가 내렸습니다. 기상관측 109년 만에 6월 최대 일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. 주민 한 명이 실종됐고 주택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비가 이제 많이 안 왔거든 처음에는. 그래서 쏟아지기 시작해요. 시작하더니 그 대문으로 물이 들어오니 금방에 마당에 물이 막 차는 거야. 오늘 하루 강수량은 속초 196mm, 울진 73mm 등 남부와 동해안에 비가 집중됐습니다. 설악산 일부에는 300mm 넘게 쏟아졌습니다. 수원에서는 10m짜리 호텔 건물 외장재가 강풍에 떨어져 나갔습니다. 순간 최대 초속 33m에 이르는 태풍급 강풍이 분 제주에서는 정박했던 바지선이 1.8km 떨어진 바다로 밀려가 좌초되는 등 강풍 피해가 집중됐습니다.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TV조선 하동훈입니다.